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법적 근거가 아닌 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닌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닌 거는 밑줄, 옳은 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볼게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당연히 법적 근거겠죠. 네, 법적 근거고 맞고, 얘는. 2번. 보험사기 방지 업무 모범 기준. 이것도 맞다고 했죠? 예. 뭐 법률은 아니지만 근거로서는 충분하고요. 한번 형법. 만약에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형법에 사기죄를 적용하겠지만 지금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4번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이제 우리 102조이나 뭐 지금 162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조사나 관련자들이 어떤 보험 사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번 문제에서는 3번 형법이 맞는 걸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4조 사기 행위의 보고 있고 6조에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고요. 방지 모범 기준 뭐 매칭해서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업법의 102조 2의 계약자 등의 의무. 102조 3은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162조 있고요. 194조, 그다음에 162조. 아, 중복이 됐네, 하나가요. 여기 중복이 됐습니다. 이거 지우십시오. 못하네요. 그다음에 16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재정 목적이 무엇이냐? 보통 이제 법률에 보면은 목적은 제1조에 나와서 제1조. 제1조는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법들이 목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결국 이걸 통해서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당연히 적으로서 맞겠죠. 일단 아닌 거니까. 2번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당연히 이런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다 보면 업이 건전한 육성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목적으로 맞고요. 3번 보험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 약간 좀 이익 보장이란 말이 좀 뭐랄까 어색하죠? 일단은 넘어가 보고 4번 국민의 복리 증진.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 좋은 말이니까. 예.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험산업의 이익보장을 위한 게 아니죠. 예. 이익보장을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법 1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맞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의 복리증진. 이 바지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이번에도 3번이 정답입니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맞지만, 그러니까 보험업 또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면 맞겠지만, 보험산업의 이익보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이 아닌 것은, 또 이번엔 또 아닌 거예요. 보험조사협의회,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죠.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각종 보험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해당되지 않은 건 뭐요? 국토교통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금융조사협의회 구성은 금융위원회에 돌수 있고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국토교통부가 우리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의 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